케빈과 질은 몇 달 전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을 보고 몇 달 전부터 동거하기 시작했는지 맞출 수 있나요? 냉장고에 청소 일정이 걸려있네요. 여기 이름이 적힌 컬러 스티커가 있어요. 벌써 5개월째 이 일정을 지키고 있네요. 그럼 5개월 전부터 같이 살고 있는 거군요. 새해가 다가오고 케빈은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질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케빈은 질을 자신의 아버지와 두 형제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갑자기 케빈의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 두 명과 집에 들어왔어요. 방금 쇼핑몰을 갔다 왔죠. 이 세 여자들 중에 누가 케빈의 엄마인지 질이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세 번째 여자분입니다. 이분 얼굴에 있는 점이 케빈의 것과 같아요. 또 이 여자 중 유일한 자연 금발이에요. 다른 여자들도 금발이긴 하지만 뿌리는 검네요. 케빈은 질에게 집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질에게 게임을 하자면서 2층을 맞추자고 제안했죠. 케빈이 부모님이랑 살았을 때 이 세 개의 침실 중 어느 방이 케빈 방인지 맞춰야 해요. 여러분은 맞췄나요? 두 번째 방이요. 케빈의 이름이 벽에 쓰여 있죠. 비록 그래피티가 페인트로 덮여 있지만 아직 비쳐 보이네요. 게다가 케빈의 현재 아파트 내부에도 그래피티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케빈이 아직도 그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녁 식사 전에 케빈의 형제들은 이 커플에게 장난치기로 하고 간식을 대접했어요. 간식이 담긴 그릇은 3개인데 그중 하나만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들어있어요. 케빈과 질이 맞는 그릇을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그릇에는 거미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그릇에는 칩뿐만 아니라 레고 부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릇엔 더러운 양말이 몇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2번 그릇이에요. 조심해서 레고 부품만 안 먹으면 되니까요. 저녁 식사 중에 케빈의 어머니가 질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질은 케빈의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한 네 가지 사실들을 말해주었어요. 첫 번째,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두 번째, 문신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질과 케빈은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네 번째, 제일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에요. 하지만 세 가지만 사실이에요.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질에겐 문신이 있어요. 발목을 좀 보세요. 다음 날 아침을 먹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풀기 위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케빈의 어머니가 질에게 준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 파란색 상자요. 유일하게 다른 색으로 포장된 선물이네요. 케빈의 엄마는 아마도 질이 온다는 걸 가족 선물을 다 포장한 후에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질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케빈과 질은 케빈 고향 근처로 하이킹을 갔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숲에서 로맨틱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들은 멋진 오두막을 빌렸어요. 다음날 아침 질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자신들의 배낭이 사라진 걸 봤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누가 이들의 물건을 훔쳤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케빈의 형제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눈 위에 두 사람의 흔적이 있고 형제 중 한 명이 보라색 장갑을 떨어뜨렸네요. 케빈의 형제들이 숨어있던 헛간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들은 산책을 하기로 했다가 산에서 비밀 기지를 발견했어요. 경비가 삼엄했지만 케빈의 동생 마이크가 열린 문을 발견했어요. 마이크가 들어가자 문이 쾅 닫혔어요. 마이크는 앞에 세 개의 통이 있는 걸 봤어요. 첫 번째에는 불이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에는 산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에는 작동하고 있는 전기톱이 있었어요. 갑자기 미스테리한 목소리가 탈출하려면 통 중 하나에서 열쇠를 꺼낼 수 있다. 하지만 통은 옮길 수 없다. 라고 했어요.
마이크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는 천장에서 고드름을 뽑아서 첫 번째 통에 던졌어요. 고드름이 녹아 불이 꺼졌죠. 이들은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잠깐 멈춰서 간단한 간식을 먹기로 했죠. 케빈의 둘째 동생인 앤디가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출구가 사라졌어요. 이제 세 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독이 있는 전갈이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수면제가 있는데 그걸 마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있어요. 앤디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앤디는 수면제를 집어들어 샌드위치에 붓고는 배고파하는 호랑이에게 음식을 던져야 해요. 호랑이가 잠들었을 때 세 번째 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질, 케빈, 앤디와 마이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퓨마들이 자신들 쪽으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이들은 도망치다가 터널을 발견했어요. 아주 어둡고 무서웠죠. 건널 수 있는 시간은 12분밖에 없어요. 터널을 건너는데 마이크는 1분, 앤디는 2분, 질은 4분, 그리고 케빈은 5분이 걸려요. 이들은 두 명씩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손전등이 한 개뿐이어서 네 명이서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 탈출하죠? 앤디와 마이크가 손전등을 들고 2분 안에 터널을 지나가야 해요. 그런 다음 마이크가 돌아와요. 아직 9분이 남았어요. 케빈과 질이 손전등을 들고 터널을 통해 달려가 앤디에게 줍니다. 그렇게 5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 다음 앤디가 마이크에게 달려가 남은 2분 안에 함께 탈출할 수 있어요. 케빈과 질은 집에 돌아왔지만 모험은 계속되었어요. 누군가가 어제 그들의 아파트를 털었어요. 결국 경찰을 불러 이웃들을 신문했어요. 댄은 휴일을 직장에서 다 보내느라 집에 전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키는 작곡을 하느라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어떤 의심스러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밀리는 건설 작업자들이 자신의 아파트 수리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여동생 집에서 휴일을 보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에밀리야, 수리가 끝났다면서 아파트가 왜 엉망진창인 거죠? 2년 후 케빈과 질은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케빈은 질이 자신의 가방에 결혼 목걸이를 놓고 간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보석을 가지러 탈의실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똑같이 생긴 3명의 질을 봤어요. 질의 아빠는 과학자예요. 그는 결혼식 전에 케빈의 감정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곤 자신의 딸을 두 번 복제했어요. 케빈이 진짜 신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발목에 문신이 있네요. 기억나죠? 그리고 질의 클론들은 문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신은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질은 신부 들러리들에게 인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았을 때 질은 아빠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또 이상한 과학 속임수로 장난을 쳤기 때문이에요. 신부 들러리 중 한 명은 사이보그였어요. 누구일까요? 저기 있는 우아한 숙녀분이요. 자기 머리 갖고 뭐 하는 거죠? 케빈의 엄마가 결혼식 피로연을 담당했어요. 하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케이터링 회사가 제공하는 음식을 보곤 매우 화가 났어요. 그 즉시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매니저에게 이 재앙을 해결하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케빈의 엄마를 그렇게 화나게 했는지 맞출 수 있나요? 케이크 윗부분을 보세요. 신랑과 신부 대신 녹색 고블린이 두 마리 있네요. 케빈과 질은 신혼여행을 카리브해로 갔어요. 호텔이 약간 섬뜩해 보였지만 그냥 그곳에서 머물기로 했죠. 호텔 직원은 신혼부부에게 남은 옵션 중에서 방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케빈과 질이 좋은 방을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방에는 리넨의 이상한 얼룩이 있어요. 두 번째 방 샹들리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세 번째 방이 꽤 좋아 보이네요. 질은 수영장에서 쉬기로 했어요. 탈의실로 가는 길에 그녀는 복도에 있는 TV를 보았고 어떤 속보를 듣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마을에서 좀비를 발견했대요. 그 괴물이 아마 시내로 간 것 같은데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좀비들은 수영을 잘 못하고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데요. 질은 탈의실에 들어갔고 세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좀비인지 알 수 있나요? 이 여자의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어요. 좀비가 아니라면 베이거나 삐었는데 수영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호텔방에서 케빈은 터널로 통하는 비밀문을 발견했어요. 그는 터널을 통해 걸어갔고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창고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케빈 주변에 감옥 창살이 나타났고 미스테리한 목소리가 탈출할 수 있는 적절한 물량만 고를 수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져가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세 개의 물약이 있어요. 첫 번째 물약은 케빈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고, 두 번째 물약은 케빈을 새로 변하게 할 거고, 세 번째 물약은 키를 엄청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5분 후 케빈은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든 가방을 갖고 질에게 돌아왔어요. 과연 어떤 물약을 골랐을까요? 두 번째요. 그는 창살 사이로 날아가는 작은 새로 변했어요. 다음날 아침 질은 작고 평평한 무인도에 갇혀 깼어요. 높이가 12m였고 바닥 사방에는 삐죽삐죽한 바위가, 물에는 상어가 들끓고 있었죠. 섬은 건조하고 불에 잘 타는 식물로 덮여 있었어요. 갑자기 번개가 섬의 가장 동쪽에 떨어지면서 큰 불이 났어요. 바람으로 인해 불길이 섬 전체에 빈틈없이 일직선으로 타오르게 되었어요. 불은 꽤나 강렬하게 타올랐고 질은 불길을 뛰어넘거나 끌 수 없었어요. 바위를 뛰어넘거나 건널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바람 방향은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질이 불을 피우면 자신의 뒤쪽으로 불이 타오를 거예요. 더 큰 불이 그곳에 도착할 때쯤 이미 타버린 곳에 둘러싸여 있을 거고, 더 큰 불은 그녀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또 번개가 쳤기 때문에 곧 비가 내렸을 거고요. 비는 불을 끌 수 있고 질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와, 엄청난 신혼여행이었네요. 전 그냥 집에 있을래요.